FX 멤버들도 좀 헷갈리나 봐요. 설리 씨가 좀 깜짝 놀라면 엠버에게 오빠 이렇게 한다면서요. 아무래도 제가 약간 애들한테 먼저 처음 만났을 때 걔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걔 엠버 막 친구 다 친구 미국 사람이니까 약간 보이시하게 생겨서 네. 여자들이 또 보이시하게 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 그럼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 그러니까 그럼 여성 팬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네. 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. 아,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 어차피 그 인류 어떤 그 무슨 역사상 뭐 하려고 또 확률적으로 이제 그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동성을 아, 그래서. 아, 네. 그런 거에 대한 네. 얘기 좀 듣지 않았어요. 네.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프로포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거 많이 받았죠. 아 그렇죠? 저도 그런 친구들도 많고. 아 그래요? 네. 아 많아요? 미국에서 많죠. 아 그 사귀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? 어, 쿨하게 뭐. 나중에 너 마음이 바뀌면 나 있지 어 그래? 쿨하게 저희 쿨하게 해요. 그 친구는 했어요. 남자를 좋아하고요? 네 남자 좋아하죠. 어떤 타입을 좋아해요? 저는 겉에는 되게 차갑고 약간 좀 싸가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웃을 때는 완전 귀여운 박재범 스타일 좋아하는구만. 재범이네. 재범이 뻔은 좀 좀 양아치 어 Sorry Jay, Sorry. 동해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? 동해. 동해도 착한 스타일이지. 아니야. 동해 오빠는 뭐 착하게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인데 웃을 때 귀여워. 약간 올랜도 블룸. 올랜도 블룸. 아 올랜도 블룸이면 저기 좋아하겠는데? 네. 김제덕. 김제덕? 김제덕이 좀 비슷하잖아. 제덕이 아니야.